자, 그러면 할까요? 자, 캐릭터를 돼요? 캐릭터를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자, 캐릭터를 섞었습니다. 제가 혹시 어떻게 섞었을지 모르니까 저는 갖고 있을게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요거는 못 보고 요렇게 빠지게 됩니다. 요거 중간에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공개가 아니에요. 마피아 게임이니까 잘 숨겨 놓으시고요. 자기 혼자만 봅니다. 자기가 직업이 파운드인지 스켈레톤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봅니다. 기본 골든룰을 지키셔야 돼요. 게임 외적인 걸 게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야, 나를 왜 안 믿어줘? 나 진짜 억울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화내면 사실 게임이 망가지겠죠. 그런 행동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카드를 직접 언급하거나 이런 건 되는데 거짓말 언제나 가능한데 카드를 슬쩍 보여주거나 카드에 대한 외적인 힌트를 주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니겠죠. 자, 그럼 다 보셨으면 이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섞어야 돼요. 섞어서 자기 앞에 이렇게 예쁘게 깔아줬습니다. 자기 카드는 자기가 뽑지를 않아요. 이 게임의 핵심이죠. 가장 최근에 바다에 다녀온 사람이 선입니다. 저는 가을에 다녀왔어요. 저는 며칠 전에 PC방에서 와우 아제로스에서 바다 갔다 왔어요. 네, 꺼지시고요. 네, 태민님은? 저는... 기억이 안 나. 됐어요. 바다에 한참 지난 거죠. 12월 달에 싱가포르. 열받는다. 가을이었는데. 망청님은? 저는 2년 전 싱가포르 바다를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야 보고 오신 마틴님이 이제 시작 선 마커를 갖고 있고요. 자, 마틴님이 정확하게 이 카드 중에 자기 거를 제외하고 하나를 찍는 거예요. 찍으면 그 개맛살로 찍으면 그걸 무조건 공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전에 마피아류 게임이니까 사전 작업이 이렇게 입 터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야, 내 걸 뒤져라. 내 거는 필요 없어 뒤지 마. 아니 내 거 위험해. 아니면 야, 내 게 진짜 보고 엄청 많거든. 막 맘대로 딱 봐서 둘이 서로 스켈레톤 같은 거야. 만약 3대2라면 그러면 야, 나한테 그렇게 있어. 나 뒤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자기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보물 다섯 개를 찾는 게 목표일지 그렇게 한 마리를 찾는 게 목적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원인데도 스켈레톤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내가 게임에 자신 있으면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죠.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럼, 아니면 딱 봐도 상대가 나랑 같은 팀일 것 같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고, 그건 잘 모르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타운드인데 물 두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하나. 형 두 개! 저 안 찍으면 스켈레톤이. 그러니까 두 개. 총 다섯 개인 거 아니야? 확률이 높은데. 네, 다섯 개 들어있어요. 총 다섯 개 들어있고. 물 다섯 개. 크라켄 하나. 나는, 나머지 다 빈다. 나는 내 거에 뭐가 몇 개 있는지 아니까. 그렇죠. 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확률을 봐야 되겠네. 자, 저는 탐험대고요. 보물이 하나 딱 있고요. 위험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뒤져도 괜찮고 뒤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두 개. 너 두 개 있고 탐험되고. 네. 저요. 탐험되고 보물은 하나, 위험한 건 없어요. 저 수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 이거 스켈레톤 아무도 없는 거야? 스켈레톤은 아무도 없어요. 와, 탐험다. 야, 탐험대 다섯. 탐험대 다섯. 유유히 찾아서 가면 돼. 네, 유유히 그냥 아무렇게나 뒤져도 되겠네. 어차피 그럼 어차피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이면은 4분의 1, 아니 두 명일 수도 있지. 두 명일 수 있어요. 얘가 뭔지. 반이네. 초반에 널널하게 최강 거짓말쟁이인 누구일까? 보물 제일 많다고 한 사람. 저 두 개? 너 두 개라고? 네. 널 믿어보겠어. 스켈레톤이 여기 있어. 아니 크라켄이 있을 수 있어. 아니요. 있더라도. 아니에요. 있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크라켄을 아까 와글와글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한 적이 없죠? 게임 외적인 거를 갖고 만든다. 저는 인격과 인품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 게임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쵸? 그는 항상 거짓말을 했다. 잠시만. 잊지 말아라. 이건 뭔가 거짓말인 게 보물이 총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형 있어 보물? 나 있어. 그러면 누가 한 명이 하나가 저 너죠. 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저 둘이 있다는 사람은 하는데 뭐. 그래 보통 아 믿지 마세요. 그래, 이런 미천점을 지적한 사람이 그나마 아닐 확률이 높은 것 같아.
그래, 아니면 그냥...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먹으려고. 저 몇 번 한두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여기에 여기에 여기야. 맞아요. 맞아. 그 끝이 안 나요. 네. 자, 그럼 한번 찍어볼게. 네. 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와글와글 던전의 실패를 잊지 마시라. 그러니까 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 제가 보물이 두 개 있는 거 알고 보물이 없는데 있다고 하고 저를 아니야 못 믿겠어서 그래. 스켈레톤인데. 아니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토정님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보물은 절대 두 개일 리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타운대라고 가정하고 네. 찍었는데 크라켄이 나와버렸어. 그 순간 바로 스켈레톤이 이제 바로 네. 스켈레톤 승리. 아, 그 순간? 네. 아 거기 되는 순간? 네. 근데 지금 아무도 크라켄 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켈레톤이 크라켄 가지고 있고 보물 제일 많다고 해서 거짓말 하는 거지. 딱 그런 걸 잘하게 이기신 분이 맞아요. 어? 천성이 도적이라잖아. 허점에 허점을 짚었어. 어? 이 사람이 그쵸. 어, 한계 좀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당신을 찍겠습니다. 아, 보물 근데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맞아. 보물만 그리고 왜 믿을 만한 거예요, 본인은? 제가? 하나 있는데 고작. 둘이 눈빛 주고받는 게 심상치 않은데. 아니, 그 사람이 그건 본인은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신뢰가 간 거야. 저를 굳이 저를 안 하셨는데. 아, 저는 근데 진짜 두 개인데. 아, 나 나중에 한번 해볼게. 나중에 한번 해볼게. 일단은 저쪽을 못 믿겠어. 일단은 여기 한번. 근데 나 안전하니까 차라리 나 못 믿겠거든. 나는 하나 있지만 안전해요. 근데 확률 어차피 아, 이거 똑같으니까. 너무 근데 너무 아까 토정의 그 허점을 찍은 게 너무 유력했어. 아니, 저기 하세요. 여기는 미치 말하는 게 크라켄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평소에 로빈들이 평소 행실을 막 얘기했는데 님의 마피아 게임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아닙니다. 저는 마피아 게임을 엄청 못합니다. 그 시작하자마자 죽고 시작한다는 그 전설에 형 절은 안 찍어도 되니까 여기에 찍어주세요. 맞아. 나는 맞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어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나랑 같은 팀 하면 이겼잖아요? 지금 같은 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이 탐험될 수도 있어요. 같은 팀이란 건 같은 스켈레톤이란 건 같은 거 요즘에 대화 아니야 좋아. 아야 나 진짜 탐험대야. 나는 결정했어. 마틴님 나 진짜 탐험대예요. 진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스켈레톤 뽑고 끝난다. 크라켄 뽑고 끝난다. 그 확률이면은 씨. 그건 몰래도 맞아 몰래. 자 여기 두 번째 걸 딱 찍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니지. 아 괜찮아. 괜찮아. 스킬 뭐 어차피 뭐 망청님한테. 아 이렇게 지금 안전한 거는 나라니까. 뭘 안기고. 저는 두 개인데 같은 선원이라고 믿고 찍은 거야. 어. 내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굳이 네, 안 해도 위험 부담할 필요가 네. 없죠 지금. 나는 안전한 입장에 보물 하나는 있으니까 최소한.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입장이라. 그치 그리고 스켈레톤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도 똑같은 입장인 척 할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맞지? 저는 한 번 더 뽑아달라고 안 한 카드를 뽑겠습니다. 어? 어, 이 사람이 말이 없어서 이게 말투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니 어, 제가 실력으로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이 진실이라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랑 별로 아직 안 친했는데 오늘 처음 게임하러 왔잖아요. 대리님은 아, 그렇다 해도 제가 보물을 실력으로 뽑을 내 생각엔 스켈레톤이야. 아, 어? 진짜로? 내가 믿음을 줬는데? 아 근데 여기서 뽑을까요? 어 그럼. 아 근데 아 이렇게 말 바꾸는 게 웃긴 게 솔직히 두 개인데 안전한데 그거 안 하는 것도 실뢰도가 있잖아. 두 개라는 걸 뭐? 저는 이기고 싶은데 여기가 왜 칠성이야? 여기만 아니면 저는 인정해요. 그래도 확률이 더 올라간 거잖아. 아예 모르는 사람 것보다는 그렇죠. 뽑아보겠습니다. 야 그럼 대니님한테 안 가고 마틴님한테 아, 가고 싶긴 한데 본인이 그 소원이라면 저예요. 니 꼬빠 하시니까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 왜 잖아 잠깐만 이런 상 틀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일단 빼고 가는 거야? 아니 잠시만 너무 격렬히 어필을 하냐. 잠시만 이겨야지. 격렬히 어필을 하지 이기려면. 잘 들어보세요. 방금도 카드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을 끌려 멈췄어. 이게 좀 그래요. 맞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봐, 이거 믿어봐. 보물이면 돼 그거. 아, 그래도 그럼 이게 여기죠, 여기. 이게 뭐가 좋다고? 둘이서 모나 가질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근데 신뢰를 쌓았어. 이건 신뢰, 신뢰를 쌓았어. 그나마 없는 데이터 중에서도 나온 진짜 팩트 중에 하나야. 소중한 데이터 중에 하나야.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5분의 1의 신뢰 아니야? 맞아. 여기가 아예 없잖아. 아예 여기가 아예 새로잖아. 안 뽑아주는 거죠. 저 두 개가 있어요. 수상한데 저기 아니 5분의 1을 밝혀냈다고 그게 어떻게 신뢰가 돼요? 저 이제 와서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망망대해로 나가서 5에서 4로 늘어난 위험일 수 있어요. 그렇죠.
4라운드 동안 보물을 다 못 찾으면 그냥 스켈레톤이 이기거든요. 4라운드 동안? 네. 그래서 보물을 하나라도 찾는 게 좋아요. 한 라운드가 어떤 거? 이거 다섯 개가 공개되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두 개 있는 거 해요. 못 믿겠으면 저 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저쪽 뽑으면 되고 안 믿으면 이쪽 뽑는 게 제일 낫죠. 제가 탐험 가니까 믿어달라고 해도 전혀 믿게 할 증거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믿으시는 거야 하시면 돼요. 근데 얘기는 많이 할수록 허점이 드러날 확률이 높죠. 얘기는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좋은 답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물을 찾는 거에 욕심을 더 내느냐 아니면 크라켄을 피하는 거에 욕심을 더 내느냐 비중.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고 라운드를 할 때마다 특히 첫 번째 라운드는 잘 몰라. 나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는 보물을 많이 못 찾더라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섯 장의 빈 게 나오더라도 그 두 번째를 카드를 나눠 받으면 갑자기 말이 바뀌는 사람이 생겨요. 나는 탐험되고 보물이 한 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나를 찾아라. 이 말밖에 반복할 수 없는 거지. 그래도 결국은 자신을 뽑으라는 거네요. 결론은.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웃겨? 이게 웃긴다는 것도 난 되게 웃겨. 얘가 탐험될 수도 있는데 만약 내가 스켈레톤이라도 이렇게 웃기긴 하겠지만 뭐 스켈레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그렇게 하나 뽑으면 되니까 보물이 두 개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방법인데 탐험대는 하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뒤져봐 이러면 사실 약하단 말이야. 근데 두 개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스켈레톤이라고 우기는 거에 가깝지 사실 날 보고 웃을 일은 아니지. 나는 하나도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없잖아. 오케이. 아무래도 두 개, 뭔가 두 개라는 건 냄새가 나고 그렇게 욕심을 안 내도 운 좋으면 되지 않겠어? 됐죠. 자, 그렇다면? 아, 믿어졌어. 한번 믿어봅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 네 번째 걸 주실게. 아, 진짜 제발 여기서 보물 나와가지고 계속 믿게 가겠습니다. 제발 오프닝. 아 그래 좋아 여기까지는 평타다. 평타 그치? 평타 평타 쳤어. 나 진짜 있는데 평타 쳤어. 크라켄을 피해갔네요. 내가 고도로 스켈레톤이랑 같은 팀이라 마틴이 나를 찍어줬다. 그러면 사실 좀 그거는 너무 힘든 플레이고 마틴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의심을 안 하는 거는 마틴밖에 없는데 너무 말이 없고 그래 몇 마디 하긴 했지만 그리고 뭔가 찾아내려는 노력이지 뭔가 이렇게 내 걸 뒤져라 뭐 이런 것도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근데 아니 논리적으로 틀린 거는 없는데 아 그래서 일단은 나는 마틴을 뽑을 건데 보물은 하나 있어. 3분의 1이야. 여기서 진짜 시원하게 보물을 찾고 그러면 찾으면 최소한 한 명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2라운드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자 저는 찍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거? 네. 자, 제발 나와라 진짜. 아, 이렇게 안 놀리고. 네 번째 꽝이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래서 안전한 거면 여기나 여긴데. 그러면 대신에 빈 상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3분의 1이 실려. 빨리 묻어본다. 3분의 1이 실려. 저도 여기 둘 중 한 분을 뽑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빈 상자가 나오더라도 다섯 개 중에 두 팬 확인한 거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이면은 저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살짝... 그냥 나는 얄미운 거야. 내가 자꾸 얘를 모으니까 얄미워서 나를 찍어주기가 싫은 거야. 많이 해본 결과. 진짜 그런 약박한 이유입니까? 저는 갑자기 아발론이 떠올랐어요. 옛날 MT 때 갔던. 스켈레톤끼리 모르는 상황인데 남의 거를 남의 게 믿을 만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남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고 봐.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강서비 형한테 한번 걸어보겠어. 아, 제발 금이 나와라 제발. 이 중에서 첫 번째 걸 뽑겠습니다. 아 제발 나와라 제발. 액션. 오! 야! 나왔어. 여기서 바로 맞춰버리네. 와 다행이다. 자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아유 이거 뭐. 아 그리고 지금 좋아할 때 마틴은 진짜 좋아했어. 약간 당황할 줄 알았어. 당황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응이 약간 이랬는데 얘 이랬어. 이거 솔직히 내가 죽은 거잖아. 내가 쳤잖아. 맞아. 아직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섞었으니까 안 보고 지금 봐도 돼요? 지금 봐도 되지. 이제 캐릭터도 다 봤으니까. 자 이렇게 각자 가져가세요.